이렇게 이렇게. 아, 누가 오셨는데? 우와. 붙지 마. 붙지 마. 딱히 한 대요. 열 개만 주면 다 먹어. 몸이 나가서 딱히 한 대. 또 안 열어. 안녕하세요. 야, 그룹이야, 그룹이. 안녕하세요. 와, 어우. 아, 근데 이분들 지금 현재. 그냥 들어가면 돼요? 티라미슈 케이크. 티라미슈 케이크. 티라미슈 케이크. 야, 그룹이야. 티라미슈 케이크. 티라미슈 케이크. 아,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가요계 태풍을 예고한다. 부문 사원 베이비 복스의 부릅니다. 세요. 오빠 안녕하세요. 아, 들어오세요. 복스 동생 들어오세요. 복스. 안녕하세요. 지금 나왔으면 더 인기 많았을 것 같은 아이돌로 베이비복스가 손꼽힙니다. 오~ 그 당시에는 단체한테 협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사이다도 어?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드리면 그거를 갑자기 딱 드더니 쫙쫙 계속 내 앞에 확. 네. 갑자기 와이퍼를 딱 줬더니 팍 떠오르는 거예요. 아니 진짜야 이게?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났어요. 카메라가 불이 들어오는 곳마다 다 쳐다보면서 화를 거기다 막 쏟은 거예요. 어... 사장님한테 전화 걸은 거예요. 이 아저씨가 그래 그거야. 참 이성을 유혹시키는 필살기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가는 남자분한테 그렇지. 하면 돼요? 그걸 되잖아. 진짜 너 뭐, 여기저기 이걸 다 틀이야? 아, 그래? 자,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아, 전설적인 그룹 아 룰라가 있었다면 9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이분들이 가요계를 씹어먹었습니다. 아... 그분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레전드 걸그룹 베이비복스가 나와주셨어요. 아, 베이비복스 아니니까 옛날 난 너무 옛날 그렇지, 그 그게 너무 강하게 와서 그래요.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진짜 어렸을 때 봤던 그러니까 시기가 같았어요. 오빠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이 한 명 한 명씩 보면 어 그냥 반갑다 하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네. 보니까 그게 더 강해져. 그때도 친해졌어요? 아니 너무 우리가 그냥 얘네들은 너무 이뻐서 그냥 많은 남자 가수들이 많이 얘기하고 말 걸고 가고 말 걸고 가고 네. 근데 얘네들이 다 성격이 좋아서 장난쳐도 다 그렇게 그냥 그랬었어.